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임병준입니다. 네, 오늘 소방 점검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 방송 나왔어요. 사이렌을 울려도 놀라시지 말라고요. 아, 우리 사회자분께서 저보고 이제 미용 쪽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미용을 했다고 해서 제가 미용 직접 뭐 펌이나 염색, 커트를 직접 한 건 아니고요. 혹시 요즘 의사분들 파업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의사분들, 그 의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내시경 다들 해보셨죠? 내시경 받을 때 그 내시경 기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그걸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누구한테 배울까요? 그 내시경을 만들고 납품하고 병원에 알려주시는 분들한테 의사 선생님들은 배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미용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미용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 뭐 새로운 뭐 기계 이런 게 들어오면은 처음엔 미용실 원장님들을 잘 몰라요. 그거를 저희들이 가서 원장님들을 교육시켜주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을 한 게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이제 실무적인 거는 솔직히 좀 원장님들만큼 뭐 해진 못해요. 하지만 원리적인 거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제가 우리 사회자분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미용 쪽에 좀 잘 아신다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애터미 제품과 접목해서 제가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두피와 모발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아니라고 하세요? 어떠신데요? 푸석하다. 그리고 또 탈모? 맞아요. 우리 두피 같은 경우는 두피, 모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대부분들이 이 두피와 모발에 대해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아무 잘 솔직히 말해서 닦지도 않고 뭐를 해도 금방 뭐 회복되고 머리 윤기 잘 흐르고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두피와 우리 모발도 나이를 먹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30대를 넘어가고 40대를 넘어가면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갱년기 증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두피와 모발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부터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그냥 했던 분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예전에는 옷 잘 입고 좋은 핸드백 메고 그러면은 우리가 부자라고 그랬어요. 특히 여자분들. 그 다음은 뭐예요? 피부. 그 다음 요즘은 모발이에요. 모발이 윤기 가르고 모발이 건강하면 저 사람 잘 사나 봐. 그런 추세거든요, 지금. 자. 당시에 일단 저희 제품 중에서 우리 애터미 제품 같은 경우 샴푸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앱솔루트 샴푸, 한방 샴푸, 그리고 스칼프 샴푸, 그리고 프로틴 인텐시브 샴푸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컨디셔너는 세 가지. 인텐시브 라인에서는 컨디셔너는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트리트먼트는 앱솔루트 라인의 트리트먼트 한 가지, 그리고 모발 라인인 인텐시브 라인에서 트리트먼트가 한 가지. 둘 다 똑같은 트리트먼트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트리트먼트 다들 쓰고 계시죠? 자, 여기서 우리 나는 애터미 제품 다 쓰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그 외에 그럼 애터미 제품이 아니고 다른 제품 쓰고 있다. 아니면 예전에 썼었다. 예전에 썼었죠. 그 모든 제품들이 다 샴푸, 컨디셔너, 트리트먼트로 다 나눠지는데 똑같은 트리트먼트가 아니에요, 다. 하다못해 우리 애터미에 있는 요 트리트먼트도 하나는 앱솔루트 라인과 하나는 인텐시브 라인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려요.
뭐냐? 단백질 함유량 차이예요. 단백질 함유량. 실제로 제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든 제품 트리트먼트 그리고 좋다고 하는 해외에서 넘어온 여러 가지 제품 트리트먼트 뭐 트리트먼트란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LPP란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들어와요. 근데 주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이 애터미에 나오는 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함유량을 딱 봤을 때 단백질 함유량 깜짝 놀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단백질 함유량이. 실제로 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 한 통의 절반이 그냥 순수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려 45만 ppm. ppm이란 단위를 조금 잘 내가 ppm 단위 안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뭐 45만, 오, 그런 거다. 그러나? 간략하게, 제가 간단하게 알게끔 말씀드릴게요. 만 ppm은 1%예요. 전체 100%에서 1%. 그러면은 45만 ppm이면 몇 프로? 45%. 다시 말해서 전체 한 통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단백질이란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해외에서 물건 넣은 것도 뭐 이렇게 30만 ppm 넘는 제품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도 가격은 막 몇십만 원씩에는 고가예요, 실제로.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 애터미 제품 중에서는 헤어 케어 제품이 있어요. 생모단수, 프로틴 헤어 에센스, 헤어 에센셜 오일, 컬링 에센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두피 케어 라인하고 모발 라인하고 나눠지는데요. 우리 두피 케어 라인에는 앱솔루트 라인, 그리고 한방 케어 라인, 그리고 스칼프 라인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는 두피 케어 라인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샴푸 하실 때 요 두피 케어 라인하고 모발 라인하고 잘 쓰셔야지 건강한 두피, 건강한 머릿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애터미에서 처음으로 나온 건 이 한방 샴푸예요. 한방 샴푸. 근데 이 한방 샴푸가 전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이 한방 샴푸 라인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던 그때 당시에 한방 샴푸 라인에서 그 제품의 서방에서 두 배로 농축해서 만든 게 이 한방 케어 라인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우리나라 이 탈모 샴푸가 두피 라인에 있는 한방 샴푸의 원조 혹시 아시는 분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방 샴푸. 려. 또. 예? 댕기머리. 정답이에요. 려는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나온 거고 댕기머리가 원조예요. 댕기머리라는 샴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탈모 샴푸 라인이 커졌어요. 그 다음에 소망 화장품에서는 홍삼수 샴푸 나오고 저쪽에서 무슨 국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댕기머리 샴푸는 효과가 어마어마했어요. 그거를 꾸준하게 하면은 3개월 후에는 진짜 모발이 굵어지고 풍성해지고 정말 좋았어요. 근데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보통 24,000원에서 26,000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댕기머리 골드라인 샴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그러면서 거기에 댕기머리 토닉이 같이 합쳐서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샴푸의 처방을 두 배 농축해서 만든 게 우리 한방 허벌 샴푸예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사람들이 취향이 다 다르고 한방 샴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한방 냄새 너무 싫어요. 나는 한약도 못 먹어요. 막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더 한 단계 앞서 나온 게 이 앱솔루트 라인이에요. 이 한방 샴푸의 기능은 그대로 가지면서 향기 업그레이드 되고요. 성분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앱솔트 사장 이 샴푸 라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이 한방 샴푸를 제가 이제 딱 했을 때 누구한테 권했을 때 정말 제품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냄새 때문에 너무 싫다 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이걸로 한번 또 권해줘 봤어요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자기 인생 샴푸래 냄새가 너무 좋고 어? 그러면서 인생 샴푸 지금까지도 이것만 쓰고 계세요. 이거는 앱솔루트 샴푸는 정말 권해드려도 누구한테 자, 좋은 소리 들으실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이제 이 두피 이제 모발 이런 것도 체험시켜 주면서 이 샴푸 냄새 어떠세요? 그러면 다들 너무 좋아요. 다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스칼프. 자, 스칼프 뜻이 뭘까요? 스케일링 똑같은 말 스케일링 스칼프.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예요. 모든 두피 질환 치료의 첫 번째는 스케일링이에요.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이 스칼프 샴푸 라인이에요. 근데 시중에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알칼리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우리 이 스칼프 샴푸는 그런 화학적인 성분보다는 우리 생허브 28종에서 유효성분만 추출해서 그 허브의 그 유효성분으로 해서 쿨링감, 살균, 소독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칼프 샴푸는 단순히 우리 시중에 화학적 성분으로 이제 쿨링감만 주는 샴푸를 쿨 샴푸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 쿨 샴푸는 계속해서 한 달만 써보세요. 머리핏은 무조건 생겨요. 근데 우리 스칼프 샴푸는 제가 이제 가장 권해드리는 분들이 나는 정말 지성이 심해. 응? 반나절만 지나도 진짜 응? 머리에 그냥 기름기가 쫙 끼고 하루만 머리 안 감도 막 떡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거 정말 강력 추천이에요. 또 10대, 20대 한참 혈기 왕성한 애들 있죠. 개들, 애들. 걔들은 이 두 가지 라인만 쓰면은 정말 건강해지고 이거 쓰잖아요. 걔들 정말 좋아해요. 향기도 이 민트 향으로 해서 굉장히 시원하고 청량감 있고 그래서 주변에 그런 10대, 20대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 스칼프 샴푸 적극 추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모발을 그냥 가만히 두질 않잖아요. 펌, 염색, 뭐 심한경 브릿지 다 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열 고대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거를 계속 이것만 쓰면은 두피는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모발이 정말 이 황폐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써주면서 같이 모발용과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 집에 샴푸 뭐 여성분들 뭐 두세 가지 쓰시나요? 하나만 쓰시나요? 네?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 두 가지.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남성, 애들, 여성 다 각자 자기들에 맞는 거 써야 돼요.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얘기할 때 저기 대부분 여성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저기 어머니 애들이 집에 있는 애들한테 가장 안 좋은 샴푸가 어떤 샴푸인지 아세요? 뭘까요? 네? 엄마 샴푸.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남편한테 남편분이 쓰시는데 가장 안 좋은 샴푸가 어떤 샴푸인지 아세요? 아내 샴푸. 왜냐 대부분 엄마 아내들은 펌하고 염색하고 하다 보니까 미용실에서 나 너무 머리가 푸석해요 그러면 이거 좋아요 권해주시는 거 사가지고 와서 쓰시잖아요. 그게 전부 다 모발용 샴푸예요. 모발에 손상되고 단백질 빠져나가는데 채워주는 그런 샴푸인데 그거를 한참 혈기왕성한 애들이 썼다가는 두피가 떡이 되는 거고 한참 이제 탈모 진행돼가지고 안 좋은 남편이 아내 샴푸 썼다가는 모공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말 잘
서로 나눠서 써야 돼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손상 모발 케어 라인이 이렇게 인텐시브가 있고요. 일단 제가 일단 처음에 이렇게 PPT를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 애터미 제품의 헤어 두피 라인에는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가격이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오늘 할 거는 두피하고 모발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원인과 그 원리를 알면은 어떤 분한테 어떤 제품을 권해드리면 좋을지가 딱 떠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두피에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탈모 질환, 비듬 질환, 지루성 질환.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두피 질환이에요. 자, 근데 탈모 질환 이거는 가장 좀 큰 거니까 좀 나중에 하고 일단 비듬 질환하고 지루성 질환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듬 질환은 이 건선하고 지루성으로 나눠져요. 그 지루성은 내가 이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많을 때 지루성이 돼요. 피지 분비량이 많다는 거는 사람마다 틀린데요. 한 모공에 보통 이제 한 피지 그러니까 그 피지선이 한 모공 안에 또 그림을 좀 그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건 요게 모낭이고요. 이게 이제 모발이고 이게 모유두라래고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이런 식으로 피지선이 있어요. 근데 이 지루성인 분들은 이 피지선, 이 피지낭이 엄청 커요. 그래서 분비량도 많고 또 어떤 분은 한 모공 안에 이 피지선이 두 개, 세 개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대로 잘 세척을 안 해주면은 항상 여기가 축축하게 이게 오염돼 있어서 그게 비듬 중에서 이 지루성 비듬, 일명 떡비듬이라고 하죠.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지루성 질환, 이런 거랑 같은 맥락으로 같이 들어가요. 이 같은 비듬 질환과 지루성 질환이. 지루성 질환이 여기서 이제 더 심해지면은 모공이 막히면서 여기서 뾰루지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진물까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듬에 이제 건성 비듬이 있어요. 건성 비듬은 반대로 피지 분비량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 건성 비듬은 우리 각질 탈락 주기, 그러니까 각질 이게 떨어져 나가는 주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 생리 주기랑 똑같아요. 28일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이 두피든 각질이든 28일 만에 떨어져 나가니까 조금씩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두피든 이 피부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떨어져 나가요. 뭐 20일, 14일,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그러면 그 조미료 있죠, 조미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이 건성 비듬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지루성 비듬, 건성 비듬, 이 지루성, 이거는 두피 건강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본인 이제 호르몬적인 것도 있고, 뭐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 탈모질환. 탈모질환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대표적인 거 남성, 유전성. 유전성으로 이 탈모 있으신 분들. 근데 여기는 탈모 있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수두룩하신데요, 여기가 다. 가발 아니지. 여기 있다! 깜짝이야. 탈모질환은 유전성은 목의 유전이에요. 어떤 분들, 우리 아버지가 대머리니까 나 대머리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탈모는 목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의 아버지가 대머리면은 나는 대머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대머리 유전을
엄마가 몸속에 가지고 있다가 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 아들이 대머리가 아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호르몬 변화. 호르몬 변화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이 일어나요. 이제 정상적으로 있다가 이제 여성분들한테 생애 두 번의 탈모 주기가 와요. 거의 모든 분들한테. 첫 번째 호르몬 변화 언제 일어나죠? 아니에요. 사춘기 때 탈모인 애들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게 임신, 출산 후 탈모. 출산 후 탈모. 그래서 출산 후에 3개월 정도 지나면은 탈모가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때 관리 잘해줘야지 이제 그 이후로 또 풍성한 모발을 지니고 가는 거고요. 또 한 번 탈모 주기가 갱년기. 갱년기 때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탈모 주기가 또 와요. 그래서 그때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 넘어갔지? 그리고 계절성. 계절성은 우리가 그러니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겨울에서 봄, 봄에서 여름 이렇게 넘어갈 때 두 번의 탈모가 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 포유류잖아요. 모든 포유류는 다 있어요. 일명 털갈이. 털갈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탈모가 일어나요. 그건 이제 몸에서 겨울엔 좀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털갈이하는 거고 다시 이제 묵은 털을 갈아내고서는 다시 새 털, 봄에 이렇게 갈아지는 그 털갈이니까 자연스러운 건데 그때조차도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다시 또 풍성하게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성. 신경성은 뭐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원형 탈모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쪽 부분으로 신경 많이 쓰는 일이 생기면은 여기가 빵꾸가 뿡 나는 거예요. 또 이쪽 부분. 뇌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별로 신경성으로 원형 탈모가 오는데 이 원형 탈모는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본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 부분에 우리가 팁으로 우리 생모단수 있죠? 꾸준하게 발라주면 금방 좋아져요. 그거는. 그 다음이 이제 약물복용. 그리고 약물복용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온몸에 털이 다 빠졌다가 다시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요때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다시 또 풍성하게 되는 거고 요때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하면 이제 전에만 못한 거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고객분들 만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발이 정말 좀밖에 없어. 숱이. 근데 그분들 다 뭐라 그러세요? 예전에는 이랬다고. 예전에 이랬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모두 다 이런 순간순간 요렇때 관리를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인 거예요. 관리를 그때 잘 해줬으면 계속해서 풍성한 모발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두피질환은 이렇게 세 가지는 나눠지고요. 다음 모발, 우리 손상 모발. 손상 모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화학적 손상, 펌, 염색, 탈색 이런 것들을 다 화학적 손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리적 손상. 요거는 세팅, 매직, 드라이, 고데. 여기서 세팅 이런 거는 이제 펌에 속하는데 여기서 제가 물리적 손상이라고 한 거는 드라이, 고데랑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뜨거운 열이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손상이 된 거예요. 이 화학적 손상과 물리적 손상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화학적 손상은 우리 이 모발 안에 있는 이 단백질이 이런 펌, 염색, 탈색으로 인해서 빠져나가서 나오는 이 손상이고 이 물리적 손상은 이런 열로 인해서 이 모발 단백질이 딱딱하게 경화되는 손상을 이 물리적 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적 손상, 노화, 자외선. 우리 태양 여름에 휴가 한번 갔다 오면 모발 포석포석해지는 거 느끼시나요? 태양에 있는 강한 열로도 이렇게 많이 손상되는 거예요. 또 노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발도 윤기나고 좋아지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이 모발도 나이를 먹고 그래서 모발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적 손상이 수영, 사우나, 잘못된 샴푸 습관. 수영 혹시 다녀보신 분?
그것도 많이 있네요. 수영장 다니면 수영장 소독을 뭘로 하죠? 예? 보통 락스에서 염소 소독, 또 이제 그 염화나트륨 소금으로 해서 소독을 하죠. 그나마 염화나트륨을 했는데 좀 난데, 락스 소독을 하는 데들은 모발하고 손톱이 남아나질 않아요. 실제로 저도 수영을 좀 오래 다녀가지고 수영 다니는 동안에는 이 손톱이 계속해서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우나 다니면 사우나에 있는 열, 그걸로도 모발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요. 근데 더 특히 이런 펌 염소 탈색하신 분들, 1차적 손상이 입은 상태에서 뜨거운 데 들어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더 손상이 와요. 자, 화학적 손상, 펌 염소 탈색은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특히 염색은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모발 구조를 보면은 혹시 김밥 아시죠? 모발이 이렇게 생겼어요. 겉에 김밥처럼 큐티클로 감싸져 있고요. 그 안에 밥알이 꽉 차 있어요. 이걸 매트릭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심 하나. 김밥에서 만약에 다 빼고 한 가지만 넣는다면 뭐 넣으실 거예요? 아니, 이거 밥 말고 하나만 딱 집어넣으라 하면은 스팸? 여긴 단무지? 전 단무지 한 표. 요게 콜텍스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단면도고요. 옆면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큐티클층인데 우리가 펌, 염색, 탈색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뭐냐? 펌, 염색, 탈색 모두 우리 산화제라는 거 있잖아요. 산화제로 해가지고 이 큐티클을 다 벌려줘요. 다 벌려. 다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게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요 단백질 특히 염색 같은 경우는 멜라닌 색소거든요. 멜라닌 색소를 빼내고 하는 염색은 원내기 염색. 빼내지 않고 그냥 다른 칼라를 집어넣는 건 우리 세츠카바. 예. 근데 이거를 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과산화수소수예요. 6%.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널렁널렁널렁 이렇게 하다 보면 널렁널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펌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이거 벌려준 다음에 이 안에 다른 제품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른 성분이, 모발은 원래 이렇게 해서 고리가 연결 쭉 가야 되거든요. 이걸 끊어요. 하나씩 다 끊어놔요. 이 파마제 일제가. 끊은 상태에서 롯데에다가 모발을 마르면은 끊은 상태에서 말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환원제에서 그 중화제 있죠? 그거 부으면 다시 끊어졌던 게 다시 연결돼요. 그러면은 동그랗게 이제 말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연결돼서 이게 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매트릭스 층이 파괴가 되고 빠져나가고 큐티클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일 손상 심한 거, 탈색. 탈색은 말 그대로 이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다 빼내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얼굴, 여기 모발 보이는 거는 검은색으로 보이죠. 어떤 분은 약간 갈색으로 보이는 분도 있고 조금 밝은 것도 있어요. 근데 검은색이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검은색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 검은색은 빨, 노, 파 세 가지 색이 합쳐져 가지고 검은색이 되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찾는 게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붉은색이 제일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빠지는 건데 이 탈색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이 멜라닌 색소, 이 단백질 다 빠져나가서 더 심하게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탈색 같은 경우는 정말 이미 뭐 여기서 계신 분들은 뭐 탈색하실 분도 없지만 젊은 친구들도 탈색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 염색도 마찬가지 멋내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있는 색소를 어느 정도 빼내고 새로운 색소가 들어가서 발색을 하기 때문에 손상이 더 심한 거고 그나마 세츠카바는 많이 빼내지 않고 원하는 검은색
갈색 이런 게 들어가서 채워지는 거니까 좀 덜 손상되는 거예요. 근데 새치카바 염색하시면서도 조금 밝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상해요. 그래서 좀 더 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딱 일단 보여드렸어요. 그럼 모바일 클리닉은 뭘까요? 모바일 클리닉. 빠져나간 단백질을 다시 채워놓고 망가진 큐티클을 코팅해서 좀 입혀주는 거. 그게 모바일 클리닉이에요. 참고로 우리 애터미에도 염색약 있죠. 저 애터미 염색 써보면서 야 정말 좋다고 느끼는 게 보통 염색을 하면은 모발이 많이 푸석푸석해지거든요. 근데 애터미 염색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게 특허 기술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혹시 애터미 염색을 산화제를 3%짜리 쓰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뭐냐면은 우리 염색은 일제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가 보통 6%거든요. 근데 새치카바 하는 염색은 6%가 필요가 없어요. 3%만 가지고도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염색할 때 다 6%를 기준으로 다 일반적으로 했는데 조금 이 모발에 신경 쓰는 회사들 제품들을 보니까 멋내기 쪽은 6%, 새치카바 쪽은 3%를 쓰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색하는 게 큐티클 벌리는데 약 3% 정도의 산화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단백질을 빼내는 게 또 3% 정도가 들어가고 그래서 먼데기 염색을 할 때는 6%짜리가 그대로 들어가야지 안에 있는 단백질도 빼내고 염색이 잘 되는데 새치카바는 일반적인 거는 3%짜리 가지고서는 큐티클만 열리는 역할만 해주고 나머지 굳이 안 했고 안 빼내고 연모제가 들어가서 발색하면은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3%짜리 쓰는 염색이 훨씬 더 모발이 더 부드러워요. 그게 손상이 덜해요. 그래서 우리 것도 혹시 3%인가 했는데 그건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염색은 하면 할수록 모발이 부드러워지더라. 자, 그렇게 하고 이 세팅 매직 드라이 고데 집에서 이 열기구 되는 거 요거 할 때 좀 이따가 이제 제품 하나씩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손상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염색. 이건 좀 이따 해야 되겠다. 자, 보시면은 케어 제품 중에서 요 생모단수 있죠? 이 생모단수에 앞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보세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두피 케어. 이렇게 써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이 탈모에만 좋을까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써있기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두피 케어를 하지만은 탈모 증상 완화와 더불어서 비듬, 지루성, 각종 두피 질환에 모두 다 해당이 돼요. 이거는 일명 미용실에서는 헤어 토닉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우리 저런 제품을.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일반적인 제품보다도 저 두피 토닉 같은 경우는 보통 싸도 3, 4만원. 그리고 좀 좋다 싶으면은 5, 6만원대 하고요. 뭐 해외에서 좀 이름 달고 좀 들어온 제품들 같은 경우 10만원 넘는 제품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이 생모단수가 효과 100%예요. 꾸준하게 쓰시면은 얇아진 모발도 굵어지고 또 이제 탈모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탈모가 시작되면 첫 번째 증상 모발이 가늘어진다. 두 번째 두 번째가 이거예요. 모발이 가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한 모공에 건강한 모발이 두 가닥에서 세 가닥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탈모가 시작되면은 그 건강한 모발이 점점 얇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고 나중에 이 현미경의 이런 걸 보면은 한 모공에 얇은 부분 하나씩밖에 안 남아 있어. 그러다가 그거 빠져나가고 다시 또 나오긴 나와요. 얇은 모발이 또 빠져나가고 다시 나오고 그러다가 안 나와. 그럼 땡. 그러다 거기에 이제 모공까지 막혀. 우리 이 탈모 시작될 때 솜털 있을 때까지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에요. 이미 번들번들한 거는 흔한 말로 우리 공구리 쳤다는 말이 있죠. 예?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나? 공구리 친 다음엔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구리 치기 전에 두피 청소. 뭘로? 스칼프 샴푸. 스칼프 샴푸로 깨끗하게 청소하면은 요 막힌 모공이 뚫려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렇게 모공이 막히기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가 스칼프 샴푸나 이런 예전에도 탈모 치료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있다가 이게 막혀요 이렇게. 근데 이 안에는 이 새로운 모발이 자라려고 있는데 막혀서 못 나와. 그러다가 이걸 스케일링 싹 해서 뻥 뚫잖아요. 하루나 이틀 후에 이런 모발이 나와요. 이렇게 미처 못 나왔던 게. 그럼 이거 이제 잘 살려야 돼. 이거 제대로 또 관리 안 하면 다시 또 막히면 이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탈모 있으신 분들 쭉 보면은 점점점점점점하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 살릴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거 없이 번들번들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스칼프 샴푸로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한방 샴푸라든지 앱솔루트 샴푸로 샴푸를 해서 두피에 영양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생모단수로 마무리해주고 수시로 생모단수 뿌려주고. 우리 생모단수 뿌려보신 분 뿌리면 어때요 느낌? 시원하죠. 우리 고객분 중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그분도 좀 탈모기가 있어가지고 전해드렸는데 너무 좋대요. 뭐가 좋냐 했더니 버스 운전하다가 좀 졸릴 때 뿌린대. 그러면 시원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든대. 그래가지고 막 이랬는데 또 머리도 굵어진 거 같더니 그분 주변에서 버스 같이 하시는 분들 동료들이 다 뿌리고 댕겨. 그 정도 효과 정말 좋아요. 그래서 탈모 라인은 스칼프 샴푸로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앱솔루트나 한방 샴푸 라인으로 다시 해서 영양분을 주고 마무리로 생모단수. 생모단수는 들어와서 드라이 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뿌릴 때 한 가지 팁. 모발 두피 축축할 때 뿌리는 게 좋을까요? 두피는 살짝 말려준 다음에 뿌리는 게 좋을까요? 말린 다음에 뿌려주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 두피에 약간이라도 수분기가 있으면은 이 생모단수하고 희석돼가지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두피는 말려준 상태에서 탁 뿌려주면은 뚫린 모공으로 싹 스며들어가요. 그리고 수시로 뿌리는 게 좋고요. 전에 우리 여기 본부장님 중에서 한 분이 우스갯소리로 생모단수를 본인이 막 뿌렸는데 정말 효과가 좋대. 뿌렸는데 주르륵 흘러서 닦고 뿌렸는데 주르륵 흘러서 닦고 맨날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 털이 잔뜩 났대. 아마 이거 보신 본부장님이 내 얘기하네 그럴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배꼽 잡고 웃었는데 실제로 정말 효과가 좋으니까 열심히 뿌리세요. 자, 그렇게 하고 생모단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이 실크 프로틴 헤어 에센스. 이 실크 프로틴 헤어 에센스는 일반적인 에센스는 이런 우리 에센셜 오일 마냥 오일 타입이잖아요. 예? 근데 이 실크 프로틴 헤어 에센스는 버블이에요. 거품 타입이에요. 근데 이 실크 프로틴 헤어 에센스가 이름부터 프로틴 단백질 에센스듯이 단백질 함유량이 무려 8만 ppm이에요. 8만 ppm은 몇 프로? 8%. 8%밖에 안 들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에센스 중에서 단백질 함유량 8%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특징.
단백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끄덩거리고 끈적거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제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산뜻하게 거품 타서 발라줘도 다 스며들어가고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향기 은은하게 정말 좋아요. 모발 손상되신 분 샴푸하신 뒤에 이거는 약간 수분기가 있을 때 발라주세요. 그러면은 그 수분기가 더불어서 모발 안에 스며들어가면서 즉각적으로 이 큐티클과 모발 단백질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 강력 추천입니다. 다음 에센셜 오일. 헤어 에센셜 오일. 혹시 이 중에서 예전에 미용실에서 판매하던 아니면 홈쇼핑에서 판매하던 실크 테라피라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와, 남성분들은 모르시고. 자, 실크 테라피가 예전에 처음에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는 미용실로 들어왔어요. 미국 그러니까 포록사에서 획기적인 제품에서 이제 모발 케어 제품 중에서 그전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에센스, 뭐 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실크 테라피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때 처음에 나올 때는 제품이 정말 좋았어요. 용기가 이런 항아리 모양으로 해서 용기가 나왔어요. 이때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은 다른 제품들은 이런 발랐을 때 막 기름기가 좀 끼고 막 그냥 좀 그랬는데 저거는 샤워하고 나와서 몸에 발라도 된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예, 미용실에 나갈 때 요만한 파우치에서 샘플도 같이 나왔었고. 근데 정말 저도 샤워하고 몸에 발랐거든요. 그런 끈적임이나 뭐 미끄덩거림이 전혀 없이 싹 스며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실크 테라피가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홈쇼핑에 나와요. 그것도 2 플러스 2. 뭐 5 플러스 5 막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 다운돼서 그 제품을 써봤더니 그건 그냥 기름덩어리예요. 못 써요. 그래서 제품 전혀 틀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무슨 모로칸 오일 뭐 그다음에 뭐 아사이 오일 여러 가지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테라피의 원조는 이 실크 테라피예요. 제가 왜 실크 테라피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이 헤어 에센셜 오일이 그때 그 실크 테라피랑 제형이며 향이 거의 유사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헤어 에센셜 오일은 언제 발라주냐면요. 샴푸하고 두피는 싹 말린 상태에서 우리 생모단수 뿌려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발은 약간 축축하게 해서 본격적으로 모발을 말려야 될 때 저 헤어 에센셜 오일을 가볍게 발라주고 말리세요. 드라이 열로 인한 모발 손상을 보호해줘요. 저게.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마무리로는 이제 큐티클 정리 차원에서 가볍게 또 한번 발라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거를 모발 이제 축축할 때 딱 해서 바르잖아요. 딱 바르고 드라이 하려고 드라이를 딱 주워보세요. 손에 다른 제품들 발랐을 때는 드라이가 미끄덩미끄덩 거릴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골고루 싹 발라주고 나서 하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수분 약간. 이게 돼요. 저거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또 한번 사용할 다른 때 사용할 때 아까 그 물리적 손상이 뭐라고 그랬죠? 세팅, 매직, 드라이, 고데 이거 다 세팅 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우리 전에 우리 애터미에도 그 세팅기 있었죠. 그런 기구 할 때 요거를 발라주고 하시면 모발 손상이 덜해요. 요즘 집에 이제 매직기도 있을 거고 해서 매직 드라이 하시는 분들 뭐 이제 롤 드라이드 어쨌든 집에서 열기구를 댈 거 아니에요? 열기구를 대는 모든 생일을 할 때 저거를 발라주고 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팁. 우리 드라이 열로도 모발 많이 손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매직이나 드라이나 세팅 같은 경우 더 손상될 거 아니에요? 저런 기구를 댈 때는 모발은 반드시 최대한 말려주고선 하세요. 덜 말린 상태에서 하면은 모발 안에 수분기가 있을 때 수분 폭발이 일어나면서 모발이 상하는 거예요. 최대한 말린 상태에서 우리 에센셜 오일 가볍게 발라주고 저런 기구를 대거나 드라이 하시면은 모발 손상이 훨씬 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컬링 에센스. 컬링 에센스는 어떨 때 쓰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마무리할 때. 어떤 모발? 컬이 있는. 다시 말해서 이름 그대로 컬링. 보통 컬링 에센스, 컬업 에센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퍼머를 하게 되면은 모발의 수분기가 약간 해서 축축할 때는 모발이 탱글탱글하고 막 응? 외부가 잘 잡혀 있죠. 그러다가 점점 말라가면서 축 처지죠.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저 컬링 에센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발의 수분기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저걸로 가볍게 꾹꾹꾹 훅 투면은 컬 처져요. 잡아주면서 위로 올려주면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하루 종일 찰랑찰랑 이 컬이 살아있는 그런 모발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우리 애터미 컬링 에센스예요. 실제로 집에 이 제품 나오기 전에 퍼머 하시는 분들은 다 컬링 에센스 하나쯤 있지 않았나요? 제일 많이 쓰던 거 어디 거예요? 보라색. 보라색. 하얀색은 좀 약간 소프트, 보라색 2X는 좀 더 강한 거. 근데 그게 용량도 조그맣고 가격도 미용실에서 직접 구매할 때 한 13,000원대가 이상이에요. 그게 제일 싼 거야, 그나마. 좀 좋다 싶으면은 다 2만원대 넘어가요. 우리 얼마? 가격 착하죠? 그러니까 우리 고객분들한테 이 제품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다 권해주면은 미용실에서 최소한 3분의 1, 4분의 1 가격이에요. 응? 그러니까 자신있게 권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우리나라에 이 헤어 제품들 판매하는 회사 있죠. 그 회사에서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미용 쪽에 있을 때 제 기억으로 그 꽃을 준 남자에는 소망회사 있죠. 그 회사가 이 헤어 제품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아름다운 화장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예전에 조그만한 앰플 해가지고 고소영이 선전했던 앰플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더 있었나 어쨌든 없어요 별로. 근데 우리 애터미 이 제품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 콜마. 콜마는 자체에 들어가고 다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력 하나만큼은 정말 믿고 하셔도 되는 게 우리 애터미 제품이에요. 그러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해서 두피 질환하고 손상 모발 여기까지 얘기가 끝났고요. 참고로 이제 염색 하나 간단하게 염색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여기 나 애터미 염색약으로 염색한다 손 들어보세요. 염색 안 하세요? 예? 네? 해나루예요? 아 두피 알러지가 있나? 맞아요. 이 두피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옷 탄다고 했는데 그게 옷이 타는 게 아니고 PPL 반응이에요. 피페닐디아민이라고 이 염색약에 이제 검은색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염색 그 성분이 있어요. 그거에 이제 민감하신 분은 두피가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성분이 안 들어있는 헤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코팅, 왁싱, 매니큐어 이런 걸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헤나도 웬만하신 분들은 타요. 왜냐면 헤나에도 그 PPL 성분이 좀 들어있어요. PPD다. 피페닐디아민. PPD. 죄송해요. PPL이 아니에요. 자, 우리 애터미 염색에는 살롱 앤 컬러 염색. 옛날에 버블 있었는데 버블 요즘 안 쓰시잖아요. 이 살롱 앤 컬러하고 이게 이제 좀 뿌리만 할 수 있게끔 이제 뿌리 염색만 할 수 있게끔 4개짜리 25mm 4개로 들은 이 새 신제품이 나왔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품 정말 다 괜찮고요. 이 염색약에 대해서는 뭐 이게 자가 셀프 염색할 수 있게끔 조금 묽게 나왔어요. 염색약 자체가 일반적인 헤어 샵용은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되직한데 우리 이 염색약은 직접 시술할 수 있게끔 좀 묽게 나왔어요. 자, 셀프 염색 시 주의사항. 자, 우리 그니까 미용실에서 손님들 오시면은 원장님들이 이제 기존에 염색하러 오신 손님들한테
전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때 다른 미용실에서 했어요 하는 분이 있고, 아니 집에서 했어요 하는 분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모발이 엄청 손상돼서 와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 귀염부에는 최대한 안 묻게. 귀염부가 뭐예요? 기존의 염색이 닿던 부분. 기존의 염색이 닿던 부분은 이미 한번 손상이 된 거야. 우리가 흰머리가 쭉 나오잖아요. 멋내기 염색이 아닌 이상은 본인이 그냥 그 염색 그대로 그 부분 내비둬도 껌해요. 나머지 하얗게 올라오는 부분 때문에 다시 염색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미용실에서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이 보고 새로 나온 그 흰머리 부분만 터치를 해주는데, 집에서 하다 보면은 앞부분은 조금 되는지 모르는데 뒤통수로 갈수록 덕지덕지덕지 바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염색되어 있는 부분에 또 닿게 되고 또 닿게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이 더 손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도포 시간은 최대한 빠르게 전체적으로 빨리 발라놓고 방치 시간을 둬야 되는데, 본인이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어우 팔도 아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찌개가 넘치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손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새치 염색은 앞머리부터, 그리고 멋내기는 뒷머리부터. 이유 아시는 분? 두피의 열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이 앞쪽에서부터 열이 있어요. 뒤에 네이프로 갈수록 차가워요. 그래서 새치 커버 염색할 때는 앞머리부터 해서 꺼멓게 잘 먹게끔. 멋내기 할 때 앞에부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 색깔 나올 때쯤 되면 여기는 불나요. 확 그냥. 그래서 멋내기 할 때는 뒤에부터. 그래서 요거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방치 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은 30분이네 40분에 써 있죠. 다 똑같을까요? 본인 모발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틀려요. 어떤 분은 염색 살짝만 하고 잠깐만 했어도 금방 확 나오는 모발이 있어요. 어떤 부분 30분, 40분, 50분대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용실에 가면 그래서 컬러 체크를 해요. 앞부분, 중간부분, 뒷부분 체크해서 염색 됐으면은 시간이 아직 안 됐어도 자, 샴푸하세요 해가지고. 근데 집에서 하다 보면 그게 안 돼. 응?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해고 30분쯤 있다가 헬렸더니 어이 찌개가 끓어. 해야지. 갑자기 택배가 왔어. 받아야지. 전화가 왔어 갑자기. 한참 전화를 보면은 30분, 45분쯤 지나가는 거야. 그럼 모발은 계속 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실하게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또 이거. 나는 염색만 하면 두피가 따끔따끔해요 하시는 분들 있죠. 왜 염색하는 날 샴푸를 하냐고. 염색하는 날은 샴푸하지 마세요. 피지로 해서 두피를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게끔. 피지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다. 두피 보호도 있어요. 그래서 염색하는 날 샴푸하지 않고 염색 시술하시면 돼요. 심지어 뭐 여기에 내가 에센스를 바르고 뭘 다른 걸 했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염색약은 엄청 독하답니다. 다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거요, 이쯤에서. 예. 자, 염색을 하고 뭐 샴푸를 안 하시면은 머리는 다 상합니다. 감아야죠, 빨리. 예. 염색하는 날 아침에 샴푸하지 말라고요. 예.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피지를 고이 모시고 가서 염색을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두피에 자극이 없다고요. 또 궁금하신 거. 벌써 시간이 55분까지 됐네요. 시간 금방 갔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 헤어 제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한번 같이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맞아요.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시면은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고 지금 또 관리를 잘 못하시면은 초라한 노후. 정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나이 먹으면은 60, 70 넘어가시면서 다 뭐, 머리에 뭐 하죠? 한 달에서 한 번씩 염색해줘. 두 달에서 세 달에 한 번씩 파마하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모발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거기다가 머리 숱까지 없어. 그러면은 파마가 제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축 처져요. 그러면 정말 초라하겠죠. 자, 우리 애터미 제품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요거와 상관없이 다른 거 하나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애터미 파워비타 에너지예요. 요즘 주변에서 다른 독일 피 회사 제품들 많이 접하시나요? 하시는 분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전에 우리 애터미 오로 소소한 클래스 갔을 때 여기까지 나온 거를 제가 좀 더 추가해서 요거까지 해서 했는데 금액대는 이건 맞는데 이거 틀리대요. 이게 금액이 틀리대. 한 14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데 왜 7만 7천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너무 싸게 적어서. 요 세 개가 요거 세 가지가 한 달치예요. 우리는 한 달치 얼마? 32,800원. 자, 금액적으로는 이렇고요. 다른 거 말고 딱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권해 주신 분들 만날 때 해 드릴 수 있는 말씀 하나 해 드릴게요. 이분들이 가장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딱 먹고 나면은 부글부글하게 올라와요. 그리고 따끔따끔따끔 해. 뭐라는 줄 아세요? 명염 반응이라고 그래요. 이게 모세 혈관 끝에까지 쫙 이 효과가 퍼져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요. 자, 그건 이 회사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선전하지 말라고 공고가 내려왔어요. 이게 뭐냐? 이 제품에는 요 비타민 C, 요게 비타민 C거든요. 나이아신. 우리도 들어있어요. 하루 충족량 100%. 여기 몇 프로? 몇 프로? 200%, 200% 하루에 이거 다 먹게 되면 몇 프로예요? 400%예요. 그나마 이거 줄어든 거예요. 요 제품 시약처에서 공고사항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게 51ml 나왔어요. 나이아신 비타민 C인데 다른 말로는 니코틴산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이 혈관 확장.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붉게 올라오고 손 발끝까지 따끔따끔해요. 심지어 위장한 데서 위장도 따끔따끔해고 막. 근데 이게 반응이 있으면서도 몸 정말 안 좋구나. 이거 먹다 보면 정말 좋아져.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정확하게는 나이아신 플러싱 부작용이에요. 이름이 나이아신 플러싱이라고도 하고 나이아신 플러시라고도 해요. 내가 나의 몸의 허용치 이상의 나이아신이 들어갔을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명염 반응처럼 얘기했는데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야, 그거 나이아신 플러시 부작용이잖아. 그렇게. 응? 그리고 특히 요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통풍 환자 있죠. 이 통풍 환자가 이걸 먹었을 때 요산 배출이 안 되면서 이 통풍이 좀 더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하셔야 되고 또 간에도 독성이 올 수 있어요. 물론 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으면 독성이 축적될 수 있는데 굳이 뭐 저거를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먹어가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치명적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팁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면은 저희 제품은 전 제품 다 100% 이상 비타민 C만 300%. 요 비타민C가 300%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루 권장량은 비타민C 100mg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 옛날에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제 배 타고 멀리 대륙 찾으러 댕길 때 한 번 나가면 수개월씩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배에서 사람들이 괴질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해군 그 의사가 도대체 이게 왜 이 사람들이 병이 걸릴까 했는데 한 번은 한 항구에서 레몬하고 오렌지하고 이런 걸 잔뜩 구입해서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진 거예요. 희한하다. 다음부터는 이걸 아예 챙겨가서 하루에 레몬 하나, 오렌지 하나 이렇게 먹여가면서 했더니 괜찮은 거야. 그 기준이 이 100ml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이 최소가 저거예요. 그러니까 300ml 이상 충분히 먹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만 우리 300%고 실제로 우리가 안 들어있는 성분 여기 들어간 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칼슘, 철, 구리, 요거 마그네슘, 베타카로틴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에 안 들어있는 게 우리 있는 게 있죠. 비타민 D, 이거 비타민 E 아니다. 요거 비타민 K, 요오드.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요 나이아신 효과 얘기했더니 우리 이현수 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것도 두 포 먹으면 그렇게 효과 있다고. 맞아요. 나이아신 요거 딱 100% 두 포 먹으면 민감한 사람은 바로 와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이런 성분들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과가 물론 뭐 효과가 있어지는데 자 금액 따져보자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 먹던 분한테 이렇게 해요. 그거랑 같은 효과를 내면 우리 이것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요. 그래도 금액이 싸. 그래서 이 자료 뭐 사진 찍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요. 근데 뭐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제가 그냥 작성해 본 거고 이 자료 요거는 제가 그 성분표 확인하면서 만든 거니까 어쨌든 우리 사장님들 이 파워비타 또 열심히 또 전달하셔서 사업에 큰 보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